자, 누나스타 안녕하세요. 움직입니다. 현재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엑스텐드 보충제, 국민 보충제죠. BCA. 거기에 스테로이드제가 검출됐습니다. 자, 이거 사태가 심각한데요.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해요. 일단은 그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자료 정리를 싹 했으니까 자료를 보면서 약간 제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자, 갑니다. 국민 보충제에서 스테로이드 검출 급하게 자료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 지금 이슈에 대해서 그냥 말 그대로 엑스텐드 보충제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BCA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스테로이드 지금 검출된 게 정확히 어떻게 부작용이 나고 어떤 건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싹 종합해서 정리해봤습니다. BCA가 도대체 무엇인가? 잘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BCA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 BCA 보충제라는 건그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발린, 류신, 이루류신을 말하는 건데요. 근육합성에 도움이 되고, 근육 내 피로 회복이 되고, 지구력이 높여집니다. 보통 운동 중에 BCA를 타먹죠. 또 BCA가 또 맛있어요. 근데 또 엑스텐드 보충제가 또 그렇게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엑스텐드를 많이 드시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엑스텐드 BCA에 지금 검출이 됐어요. 뭐가 검출됐느냐? 스테로이드제.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자, 그 종류가 뭐냐면, 스타노졸롤. 자, 이 지금 이 약물이 검출됐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저도 잘 몰랐어요. 사실 저 약물도 몰라요.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준비를 해서 좀 알아봤는데, 스타노졸롤은 골다공증, 성장부전, 신체 손목 등에 치료하는 약물이었대요. 근육량 늘리는 목적으로 오남용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불법 약물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전면 다 판매가 중단됐다고, 유통도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스타노졸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봤고, 그러면 스타노졸롤을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길래 이렇게 지금 난릴까? 일단 제가 부작용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발기부전, 정자 감소, 고환 기능 억제, 여성형 유방, 고환 위축, 정자 부족이 일어나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월경 이상, 음경 비대, 유방 팽민, 유두 과민, 안면 피지 분비 증가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텐드를 저는 한통딱 먹어봤는데, 2년 전에 딱한통 먹었는데, 새아가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자 감소와 이런 거에 전혀 상관없었고, 발기부전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먹은 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과만 먹거든요, 사과만. 자, 그리고 지금 부작용은 황달, 드물게 간 괴사. 그러니까 간에 되게 안 좋아요. 간에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구역질 나고, 구토, 변비, 설사, 식욕 부진 등등. 두통, 어지러움, 발진, 여드름, 색소 침상, 오한, 부종, 안면 홍조, 구내 마비감, 그리고 드물게 흥분이나 불면, 우울증까지 오게 됩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금지 약물로 일단은 지정되어 있고요. 자, 해외 사례는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 정지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지금 자료를 좀 조사했을 때 야구 선수들이 스타노졸을 먹고 징계받은 선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 2009년 시애틀 내야수 베컴 이 선수라가 80경기 정지당했고요. 2018년도에는 미네소타 폴랑코 선수가 스타노졸을 복용해서 80경기 정지당했습니다. 한국 선수들도 많이 걸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007년 한 삼성 라이온즈 최경철 포수 분이시죠? 스타노졸로 경기 72경기 정지당했고요. 최진행 선수 2015년에 한화이글스 30경기 정지당했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자, 엑스텐드 파인애플 맛에서만 검출된 건가?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파인애플 맛입니다. 뭐 사과 맛, 레몬 맛 다양하겠죠. 일단은 파인애플 맛만 검출됐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구형이에요. 신형은 아니고 또 구형이라고 합니다. 자, 나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엑스텐드 입장. 요것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정리했는데, 현재 엑스텐드 입장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해당 업체는 원래 검사하던 패턴이 아니라 다른 패턴을 통해 제품을 받았대요. 그 다른 제품에 입수된 개봉된 제품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개봉된 제품이었어요. 그이후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스테노졸이 나왔어요. 본사에서 만들어진 순수한 제품 상태가 아니라 제3자의 손을 거쳐서 수거한 제품이고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차후에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식약처에서는 개봉된 제품을 검사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넣었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또 가장 문제죠. 혹시라도, 근데 만약에 내추럴 자부심을 갖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내추럴 자부심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사실로 밝혀졌어. 엑스텐드 BCA 먹으면 스타노졸에 들어갔던 거를 이게 팩트가 돼버렸어. 그러면 내추럴인가?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식장처에서는 오픈된 보충제를 검사했을까? 그건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일단 입장이에요. 아직까지 지금 이게 지금 이슈된 게 오늘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좀더 지켜보고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엑스텐드 사러 간다고? 야 지금 아직 여러분들 이제 엑스텐드 잠깐 드시지 말아야 돼요. 세질 중독남님께서 시읍비읍 헬린인데 로이드는 누구? 아니 여러분들 아직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고. 오늘 토론의 주제는 이겁니다. 가장 문제되는 건 내추럴이에요 지금. 근데 만약에 엑스텐드 먹으면 스타노졸에 들어가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추럴이라고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없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이유까지 한번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었으면 로이더죠. 억울한 건 억울한데 어쩔 수 없죠. 태권님. 억울한데 로이더죠. 로이더. 뭐야, 와비님이 내추로이더라고, 내추로이더. 비고의적 로이더 정답. 비고의적 로이더. 많은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의견이 내추럴이 아니다. 억울하지만 내추럴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이쯤에서 또 운동 유튜버 분들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네. 아, 네, 저 지금 뭐 누구한테 전화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잘못 전화하셨습니다. 아, 지금 회피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사태에 지금 회피하시는 거예요? 뭘 회피한 거죠, 제가? 아, 자, 지금 엑스텐드 문제가 엄청 심각합니다. 아시죠? 아, 그래요? 아시죠? 저는 뭐 라면을 먹은 죄밖에 없습니다. 아직 확정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이게 확정이 났다, 팩트로 사실 규명이 났다, 그럼 네. 이게 내추럴입니까? 팩트가 됐다. 그러면 네. 저희는 이제 약물을 쓴 거죠. 네, 약물을 쓴 건데, 내추럴. 약물 사용자들이 네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내추럴 부심 겁나 부리다가, 니네들이나 다 우리들이나 똑같은 로이더 판이다. 갑자기 저희를 같은 입장으로 두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한테 로이더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아, 이건 그러면 아닌 것 같고. 네이더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 우리가 네이더라고요? 네네. 아닌데 아직 팩트로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팩트로 규정이 된다면 그 혹시 만약에 팩트로 규정이 났다. 네네. 지피디님은 혹시 그러면 내추럴데이 안 나가십니까? 아니 저는 내추럴 나가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문지기님은 지금 네. ICM 프로자격증이 있으시잖아요. 아, 네네. 네, 그거 내려놓으시고 하차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저는 하차하세요. 아 근데 저는 ICM 프로자격증이 ICM 프로이신 걸로 알고 아 근데 있는데. 아니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네네네. 파인애플 맛 드셨습니까? 아, 저 파인애플 맛은 먹어보지 않았어요. 아 그래 파인애플 맛은. 일단 다행이야 그러면. 네, 그건 진짜 다행이죠. 일단 다행이야 일단. 파인애플 맛은 안 먹어봤는데, 아니, 그건 그렇고, 움직이님 ICM 프로카드는 내려놓을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일단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진짜 이거 팩트로 됐다. 제가 전 사과맛 먹었거든요. 정확히 2년 전에 사과 맛을 먹었는데 이것까지 딱 검출됐다 판단 났다 그럼 저 부실게요 내추럴 카드 그렇죠. 부시고 내려놔야죠. 그때는 뭐 그냥 그 라면 먹방 합시다, 라면 먹방. 라면 봐 예. 그때 이제 네 라면 먹방 하면서 네네 예, 알겠습니다 통하게 이제 직장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재밌게 운동도 하고 약간 그런 이미지로 갑시다. 이거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이제 네 우리 지피디님 이제 그러면 GPT님 의견은 그렇고 이게 또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네 일단 뭐 이게 아니기를 해프닝이었기를 좀 바랄 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라면도 한 그릇 드시고. 조만간 한번 라면으로 한번 배틀 한번 가죠 복수전 한번 하겠습니다 아, 자 GPT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다 비슷하네요 저도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2분도 한번 종합통화 마지막 한번 해볼게요 2분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방송 중이거든요. 유튜브를 하고 있는 네. 내추럴 까로 강형입니다. 아, 내추럴 까로. 까로님은 혹시 PC 혹시 드셨나요? 엑스텐드? 아, 저는 그런 거안 먹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엑스텐드가 정말로 PC에서 스테로이드가 검출이 됐고 확정이 났다. 모든 제품에서 전 제품에서 그렇게 스테로이드가 들어갔다라고 만약에 팩트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90%가 이제 다 약쟁이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럼 모르쇠들도 빼방이죠. 아, 그러면 이제 내추럴이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니죠. 아, 너도 그거 먹었으니까 로이더네. 이러는 그건 좀 아니다. 그런 게 너무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로이더들이 그러면은 칼을 쥐어주는 골이 되는 거니까 내추럴이십니다. 내추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추럴 생각하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문지기가 내추럴인지 아닌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 생각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장난으로 그냥 로이더다 로이더다 하시는데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만약에 검출이 됐다. 근데 그럼 로이더로 보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스테노조로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BCA보다. 이거 뭐 다 만약이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이게 엑스텐드 먹은 거에 제가 2년 전에 사과맛 한 통을 먹었는데 거기까지 만약에 들어갔다고 확정이 났다. 그럼 저는 이제 앞으로 내추럴 대회 나가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간 한번 쓴것 자체도 쓴거뭐알고 쓰든 모르고 쓰든 어쨌든간 검출이 됐기 때문에 저는 내추럴 프로 저 박탈하고 내추럴 안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2년 전에도 그렇게 됐다면.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파인애플 맛에서만 검출이 됐고 그게 또 열린 상태로 검출됐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섣불리 그러니까 지금 장난삼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99%가 장난치느로 로이더 로이더 하시는데 일단은 뭐 아니길 바라야죠. 일단 아니길 바라야 되고 이게 개봉된 제품이었어요. 개봉된 제품이었고 원래 하던 검사가 아니라 다른 패턴으로 검사를 받게 되었고 개봉된 에스텐드를 검사했고 스테노질 검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 이래서 아직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일단 아직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는 거. 이렇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바람도 있고요. 일단 마무리 좀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 생각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안타깝지만 몸에 어떤 경로든 약물이 들어가면 내추럴이 아닙니다. 하얀배님이 그렇죠. 그것도 인정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해프닝이었으면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아닐 것 같긴 함. 거기에 넣을 이유가 없잖아. 그쵸. 이것도 맞는 말이고 식약처가 그렇게 말했어요. 개봉된 거 검사했다고. 그쵸. 개봉된 거 검사한 게 가장 커요 여러분들. 노이도라고 볼 수 없죠. 어쩐지 내 몸이 좋아지더라. 아니 아직 검사 아직 확정난 거 아니라니까. 격투기 선수 중에 엑스텐드 먹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 텐데 약물 검사가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개봉된 제품을 검사했다는 부분에서 우리는 일단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걸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중립을 유지하고 더 지켜보는 게 일단 더 지켜보고 제가 봤을 때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테노조로 비싸대요. BCA보다 비싸대. 그걸 넣을 이유도 없고 엑스텐드에서 왜 그걸 왜 넣겠어요. 넣을 이유가 전혀 없고 만약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식약청에서 검사할 때 개봉된 제품을 검사했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걸로 여러분들 오늘의 결론은 조금 더 지켜보자.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게나마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좀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